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예진 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녹화 강의, 동영상 강의 또는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의 복장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난 영상에서는 메이크업 스타일링 팁,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팁을 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요, 강사의 복장입니다.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? 실컷 예쁘게 또는 멋지게 머리와 얼굴을 만졌더라도 복장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면요, 실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녹화 강의 촬영할 때의 복장을 어떻게 갖추면 좋은지 기본적으로 알아가셔야 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컬러입니다. 여러분 스튜디오 하면 떠오르는 배경 생각이 나시나요? 크로마키라는 배경을 많이 써요. 어떤 스튜디오는 파랑색 크로마키, 어떤 곳은 초록색 크로마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어떤 크로마키 배경을 쓰고 있는지 미리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크로마키 배경을 쓰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초록색과 파랑색의 자켓은 피해주셔야 합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아예 흰색은 아니지만 컬러가 들어간 밝은 색의 계열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. 블루 계열 또는 그린 컬러를 입게 되면 크로마키 배경이 합성을 할 때 이 자켓도 같이 합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목이 잘려서 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, 그린 컬러는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많이 사용해도 좋은 컬러이긴 하지만 촬영을 할 때의 컬러는 비추입니다. 그래서 저도요, 강의 촬영할 때는 자주 입는 컬러가 약간 이런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많이 입어요. 그리고 핑크 컬러만 입으면 좀 단조롭잖아요. 그래서 안에는 좀 밝게 얼굴을 조명처럼 비춰줄 수 있는 화이트 계열을 입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둥근 네크라인의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톤 다운된 핑크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저한테 맞는 컬러이거든요. 저는 이 컬러가 제 얼굴에 좀 잘 맞기 때문에 크로마키 배경이 그린이나 블루여도 크게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컬러죠. 그러면 보는 사람도 뭔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컬러이고요. 제가 피해야 될 컬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짜잔, 바로 이런 겁니다. 지금 무슨 컬러라고 보이세요, 여러분? 저는 이거 남색이거든요. 그런데 블랙 가까운 남색이죠.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더 블루 계열이 낮지만 봤을 때 검정색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강의 촬영을 하실 때나 또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는 검정색의 옷을 많이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밝은 색이 좋고요. 특히 이제 크로마키 배경이 블루랑 그린일 경우에는 이런 컬러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는 정장 색만, 이제 자켓 컬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타이의 컬러도 블루나 그린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좀 더 밝은 컬러 또는 발색, 회갈색 느낌을 입어주시고 포인트 컬러로 저는 뭐 이렇게 체크가 들어있는 레드라던가 사선의 넥타이 같은 뭐 레드 색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넥타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튀는 컬러를 자켓으로 입기보다는 포인트 컬러로 액세서리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스카프를 잘 하진 않는데 만약에 스카프를 하시고 촬영하신다 그러면 스카프를 포인트 컬러로 두시면서 자켓과 잘 어울리게 해주시되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를 입어주는 게 제 얼굴을 좀 더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입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번에는 액세서리예요.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우리 여성분들도 귀걸이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귀걸이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. 강의 녹화를 할 때는요. 너무 반짝거리거나 너무 달랑달랑 거리는 이런 것도 저는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과한 큐빙이나 이런 액세서리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오히려 촬영을 할 때 이게 반사되거나 조명에 의해서 또는 이게 더 눈에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딱 진주를 저는 제일 많이 씁니다. 무난해요. 그래서 달랑달랑 거리는 것보다 딱 붙는 거, 그리고 여러분들 좀 밝은 컬러로 진주 색깔이나 이렇게 하얀색 딱 붙는 거를 귀걸이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너무 튀지 않게 블랙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계를 하나 딱 착용해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시는 게 복장에서 스타일링할 때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메이크업, 헤어 그리고 복장 스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녹화를 하실 때 조명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실 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.
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강의 촬영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칠게요. 안녕!